삼국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4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0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9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경술월 병오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술월의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겠고요. 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되고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 즉 병화가 됩니다. 화, 그 다음에 이 병화라고 하는 오행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병화는 양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화가 되는 것이고요.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불의 기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불은 똑같은 화이지만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 정화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화가 되겠습니다. 음화. 그래서 같은 불이지만 하나는 양의 기운,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보다는 더 밝고 더 맹렬한 기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음은 양에 비해서 그 빛의 색이라든가 그 열기가 양화보다는 덜 밝고 조금 덜 뜨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뜻은 서로 대조되는 것이지만은 서로 보완해 주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보다는 좀더 강렬하고 맹렬한 기세고요. 음은 상대적으로 양의 기운보다는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화가 예를 들어서 온도가 1000도라고 하면 1000도 밑에 온도 좀 900도, 700도, 800도 이렇게 되게 되면 그거는 음화로 볼 수가 있겠고 밝기도 예를 들어서 양화인 병화가 1000룩스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500룩스 정도 되는 밝기는 음이 되는 것이고 1000룩스는 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판단해야지 무조건 1000룩스는 양이다가 아니에요. 1000룩스보다 더 밝은 2000룩스가 있다라고 하면 1000룩스는 음화가 되는 것이고 2000룩스는 양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양화인 병화는 물상으로 비유하게 되면 태양지화의 비유를 할수 있다. 하늘의 뜨는 태양과 같다. 무조건 이것도 절대적으로 태양의 병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병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병화를 설명함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것이 되기 때문에 태양의 비유를 많이 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정화는 태양지화보다는 덜 밝고 덜 뜨거운 화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물상으로 비유할 때는 정화 같은 경우는 등촉지화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하늘에 있을 때는 태양은 양화, 병화가 되겠지만, 달이라든가 별빛 같은 경우는 밝기가 병화만 못합니다. 낮에 제 아무리 달이, 보름달이 뜬다 한들 태양빛에 탈광된다 그러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병화를 보면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정화는 병화를 보게 되면 탈광이 됩니다. 왜냐하면 5촉짜리 전구가 있는데 100촉짜리 전구를 켜게 되면 5촉짜리 전구는 존재 의미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더 밝은 빛에 의해서 걔는 그 빛은 사그라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병화를 보게 되면 그래서 탈광돼서 좋지 못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촉지와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모닥불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하죠. 모닥불이라든가 아니면 전기불 같은 것도 해당이 될수 있겠고요. 아니면 촛불 같은 것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병화하고 정화하고 또 하나로 또 비유하자면 병화 같은 경우는 자연적인 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로 이렇게 볼수 있다라고 하면 정화는 좀 인위적인 불, 인위적인 불로 이렇게 볼수 있다. 이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병화든 정화든 일단 불이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양화는 뜨겁고 음화는 차갑다. 이런 개념은 성립되지가 않죠. 물론 이제 그 목화가 양이고 금수가 음일 때는 따뜻하거나 뜨거운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차갑거나 혹한의 추위는 음이 되겠지만 같은 화 중에서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화라고 하는 전제 자체가 뜨겁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는 그 뜨거운 것이 차가워지진 않죠. 화에서 음양으로 구분했던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것이 더 뜨겁느냐, 어떤 것이 덜 뜨겁느냐 이 차원에서 보는 거고 밝기에서도 병화가 더 밝느냐 아니면 음화가 더 밝느냐 이 차원에서 음양으로 구분한 것이지
음화라고 해서 차가운 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됐던 음화가 됐던 일단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치열해지게 되면 폭발한다라고 하는 개념, 그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뜨겁게 되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보일러 같은 경우도 조절이 되지 않은 보일러도 폭발을 하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냉각수가 떨어진 걸 모르고 열심히 딥다 고속도로에서 밟으면 자동차 엔진이 퍼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뭐 핵발전소, 예전에 후쿠시마 원전 폭발했던 것도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거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폭발한 것이고요. 체르노빌 원자력 핵발전소도 뭐 시험하다가 잘못해서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통제 못했죠. 그 뜨거운 열기가 통제 못해서 수소 폭발을 일으키고 해서 엄청난 원자력 그 방사능 오염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치열해지게 되면, 너무 밝게 되면 오히려 그 역효과, 뜨거운 열기로 해서 역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죠. 보일러라든가 여러분의 차 같은 거, 냉각수 같은 거 있어서 절대 온도가 일정 수준 올라가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가 너무 뜨겁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것, 명리에서는 관성이라고 하죠. 관성이 극아자라고 해서 나를 통제해주고 관리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화 입장에서 관성은 수가 될 겁니다. 수. 근데 이 수도 양수인 임수냐 또는 음수인 계수냐를 놓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 병화든 정화든 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통제해 주는 것은 계수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병화정화 똑같이 임수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계수 같은 경우는 뜨거운 열기를 우로수와 같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 버리면 계수는 증발해 버리고요. 또 임수를 병화라든가 정화 쓰는 이유는 임수는 모두 할수 있다. 그죠? 보광도 할수 있다. 불빛을 갖다 보광해서 좀더 밝게 만들어주는, 즉 일간 병화라든가 일간 정화를 보다 돋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 통제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빛을 보광하는 역할도 하지만, 계수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통제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보광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 뭐 정관이냐 편관이냐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이때는 양수를 쓸 것이냐 음수를 쓸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봐서 양수인 임수를 쓰는 것이 더욱더 좋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병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4월, 5월 등에 태어났을 때 임수를 쓴 것이 모자라서 계수까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임수로서는 병화를 보강하고요, 계수로서는 조후하는 개념으로서 이렇게 두 개를 모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냐면 너무 뜨겁고 때문에 이렇게 임계수를 모두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론적으로는 병화는 계수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을 더욱 좋아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병화일간이 왕했을 때, 신왕했을 때는 이렇게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해주고 통제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병화일간이라고 하는 것도 신약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화일간이 진술충미 월 등에 태어나거나, 병화일간이 신유월에 태어나거나, 또는 병화일간이 해자월 등에 태어나서 신약할 때는 반드시 갑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있어서 목생화해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간들은 신왕했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폐합하고, 또는 모든 일간이 신약했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폐합하느냐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인데, 대체적으로 양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왕했을 때는 양간은 관사를 주로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음간 같은 경우 신왕했을 때는 식상이라든가 재성을 주로 좀 많이 쓰는 편이고, 또 신약했을 때는 양간이든 음간이든 인성을 주로 써서 인성으로서 약한 인간을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는 일반론적으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죠. 억부용신법. 근데 대체적으로 관성을 쓰는 것은 양간이 좋아하는 것이고, 음간은 관성보다는 대체적으로 식상 재성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일간이 망하다고 관성 쓰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관성 쓰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에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입니다. 자, 술월. 이제 병화도 저번에 한 시간 했고요. 이제 술월 두 번째 병화를 보게 되는데, 일단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할로와 상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술월은 모두 가을에 해당이 되고, 금왕절이 된다.
금왕절, 금이 금왕절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신월과 6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월은 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술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병화가 신월에 태어나거나 병화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재성이 와가고 일간이 약해서 재다시 약하다라고 배웠습니다. 신월의 병화, 6월의 병화. 근데 술월은 같은 권역에 속해져 같은 서쪽에 있다 하더라도 신유술이 권역 쪽으로 봤을 때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 술월만 놓고 봤을 때는 술월은 보다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요. 술월만 환절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계월이라고 해서 진술, 축, 미월이 모두 토가 왕하면서 뭐다? 그쵸. 환절기가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같은 신유술 서방이라 하더라도 경금이 병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재성이 왕해서 편재격이 되는 것이고요. 6월은 정재격의 재다신약이 되는 것이나 술월 같은 경우는 재격이 아니라 이거는 식신격이 되는 거죠. 톤간, 화생토에서 식신격. 그래서 병화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물론 화가 술을 보게 되면 임묘가 되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술에 통근할 수 있다 손치더라도 저거를 일간이 원령이 통근해서 신왕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의 간신, 이거는 간신히 통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화 자체가 그렇게 왕하지도 않은 뿐만 아니라 술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왕토예요. 왕토 원령을 특해서 토가 굉장히 왕하고요. 화는 토를 생하게 되는데 저렇게 일간이 약하고 토가 왕하게 되면 저거는 화일간, 병화일간이 토를 생하는 것이 아니라 토가 병화의 기운을 가는 것, 병화의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고 특히나 병화가 싫어하는 것, 병화의 빛을 회기 무광, 빛을 가려버리게 되는 것이니, 술월의 병화는 일간은 약한데, 토가 많아서 쉽게 병화일간이 회강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마무시한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의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약한 일간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령에 있는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도, 통제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 토를 제거시켜 주어야지만 토가 병화의 빛을 가리지 않고요. 또 토가 병화의 기운을 뺏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이두 가지를 모두 할수 있는 능력자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고,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놓고 볼땐 인성이죠. 그래서 병화가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 갑목으로 일간 병화를 생조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이 갑목이 있게 되면은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니 이 갑목은 일간을 생겨주는 것 뿐만 아니라 일간의 기운을 뺏어가는 도둑놈과 같은 식신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역할, 그리고 병화가 회강되지 않도록 토를 치워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니 술월의 병화는 반드시 뭐는 있어줘야 된다. 갑목은 있어야지만 병화가 행세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 목이 술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술토라고 하는 것은 기운은 하강되어 있지만 일간 병화가 있으니 뭐 기운까지는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매우 건조한 또 건토죠. 건토의 뿌리를 내린 갑목은 어떤 나무입니까? 고목이죠. 고목이라고 하는 것, 고사한 나무, 죽어버리는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술월에 갑목을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을 같이 써줘야 되는데 병화는 어떤 술을 좋아한다? 개술을 좋아한다? 임술을 좋아한다? 바로 임술을 얻어야지만 됩니다. 물론 갑목을 생한다라고 하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갑목 입장에서는 계수를 얻는 것이 더 좋겠지만은 이거는 일간이 갑목이 아니라 일간이 병화이기 때문에 병화에 맞춰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지 뭐 옆에 있는 옆집 아저씨에 맞춰서 사주를 배합할 필요는 없겠지. 물론 병화 입장에서 이 옆집 아저씨 갑목이 무지무지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임수를 얻어서 얘를 생조해 주고요. 임수는 뭘 해야 되니까 병화를 보강해서 병화를 돋보이게 하는 데 써야 되기 때문에 계수가 아닌 임수를 쓰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임수를 얻게 되면 갑목을 생조해 줄수 있고요. 임수가 있으면 병화를 수보양광 할수 있고요. 또 임수가 있으면 건토인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서 갑목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니 술월의 갑목은 먼저 갑목을 쓰고 나중에 임수를 쓴다. 선갑 후임이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은,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여덟 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구성 자체, 격국 자체도 좋아야 되고요. 또 격국이 명확하고 또 격국에 맞게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명확해야지만 그 사주가 명확한 사주가 되는 것이고, 그 사주가 명확해야지만 그 사람도 명확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 부귀도 명확할 수가 있겠고, 그 사람의 판단력도 명확할 수가 있겠고, 그 사람의 외관, 생김새도 명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어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 용신이라고 하는 것꼭 살펴볼 필요가 있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요. 월지 있는 술토 또한 양토가 됩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 양대 양이 되는 것인데, 화가 토를 생하는 관계죠. 화생토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일간 병화가 월령 있는 토를 생하죠. 내가 생한다라고 해서 아생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내가 생하는 것 뭡니까? 그죠. 식상이라고 표현하죠. 식상은 식신과 상관의 줄임말이죠. 식신과 상관의 줄임말인데, 여기서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양 또는 음대 음이 되게 되면 이거를 식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 음 또는 음대 양으로서 음력의 조화가 맞는 것을 상관이라고 부르는 것이니, 오늘은 양화가 양토를 봤습니다. 그래서 일간은 양이 되는 것이고 식상도 양이 되는 것이니 뭐다? 오늘은 식신이다. 그래서 식신 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월령 술월은 토가 왕한 반면 화는 약하기 때문에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한 사주국세. 설기태가 설기과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약하고 식상토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술토 안에는 또한 가지 볼 것이 있죠. 정화라고 하는 것, 신금이라고 하는 것, 지장간 무토라고 하는 것이 암정되어 있는데, 정화 투출하는 건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술중 신금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으니, 병화가 양화, 신금은 음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신금이 투출됐다 그러면 정제격으로 볼수 있지만, 역시나 일간이 약하면 식재를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식신격이 됐든 정제격이 됐든 문제는 뭐다? 술월의 병화는 신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병화가 약했을 때는 반드시 인성인 간목을 얻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간목을 얻어서 병화가 이제 좀 살만해지면 뭐가 필요하다? 그때는 임수가 필요하다. 임수는 병화만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간목을 생조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니, 간목 임수는 술월의 병화가 빼야 뗄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국세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변격이라고 하죠. 변격 좀 바뀌었어요. 자, 일지오화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원래 약하면 간목이 있어야 되는데, 병화가 일지에서 양인을 얻었죠. 저 오화는 양인오화가 됩니다. 양이, 그러니까 일간 자체가 왕해지게 되는데, 술토가 월령이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 오화가 있으면 오술합화가 되죠. 이건 반합이죠. 근데 또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연지에 이렇게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술합화가 아니라 인오술 삼합을 완전하게 짜서 이거는 화국을 이루었다. 물론 술월이기 때문에 5월에 화국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맹렬하게 보진 않지만, 그래도 술월에 인호수 화국이 형성되면 일간 병화 약하다, 약하지 않다. 마치 5월에 태어난 것처럼 병화가 왕합니다. 5월에 병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양강하고 계수로서 조후한다. 반드시 지지로 신유금 등이 있어서 임수 계수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짜여 있으면 술월의 병화가 아니라 마치 5월의 병화처럼 용신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 병화일간은 굉장히 세력을 크게 얻었지만은 임수 계수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세력을 얻을까요? 얻지 못할까요? 얻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임수가 연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화국에 형성된 상태에서 임수가 떨렁 하나 있다? 이거 뭐라 그럽니까? 화다수갈이라고 해요. 화가 원래 수극화라고 하죠. 수가 불을 끄는 것이 되는데, 화가 너무 많게 되면은 물이 증발돼서 날아간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조금 유식하게 적천수에 있는 말을 쓰게 되면 독수오건이라고도 하고요. 배수거신이라고도 합니다. 배수거신.
신이라고도 합니다. 독소가는 뭐예요? 홀로 독자죠. 물한 방울이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볶아져서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뜻이죠. 후라이팬을 겁나게 뜨겁 후라이 같은 거라든가 전을 부칠 때 후라이팬이 어느 정도 가열이 되어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후라이팬 위에 물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죠. 그게 바로 독수오건입니다. 그물한 방울이 그 후라이팬을 다시 차갑게 식힐 수 없죠. 오히려 그 열기에 의해서 물이 증발돼서 날아가는 것이 독수오건이고요. 배수거신이라고 하는 뜻은 잔뱃자의 잔뱃자. 여러분은 건배라고 하죠. 건배. 건배가 바로 이 잔뱃자를 써요. 마를 건자. 똑같죠. 마를 건자, 잔뱃자죠. 잔을 말리자. 쉽게 말하면 건배하면은 원샷 하자는 뜻입니까? 나눠 먹자라고 하는 뜻입니까? 원샷 하자는 뜻이에요. 건배는. 그래서 건배했는데 뭐 입만 대고 건배를 안 했다면 상대방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잔을 말리자고 우리가 약속을 하고 술을 마셨는데 입만 대고 술을 남겼다면 조직에 대한 쓴맛을 한번 봐야 될 그런 친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고요. 그래서 배수거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잔의 물로 한 술에 붙어있는 불을 끈다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이 형국이 바로 독수오건 배수거신이 화다수가 되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명리 용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이제 화다수갈, 독수오건, 배수거신, 뭐 관사론자 등등등등 용어만 여러분들 너무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주를 봤을 때 아, 이 사주가 화다수갈이 되는구나. 이 사주가 독수오건이 되는구나. 이 사주가 배수거신이 되는구나. 이거를 알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글자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주를 봤을 때 그거에 맞는 용어를 찾아낼 수 있는 것도 매우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반드시 이거는 화가 왕하고 수가 약하게 되니 이 칠살 임수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재성이 필요합니다. 재성,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월간에 투출되어 있지만은 이 경금도 간신히 술중정화에 뿌리는 내리고 있지만 이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금을 화극금에서 금은 녹아 소용된다 그래서 녹아 버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는 아까 말했던 화다수갈 증발돼서 독수오건 배수거신이 되게 되는 형국입니다. 생시에선 반드시 뭘 필요할까요? 금 또는 수가 있어야지만 이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어떻게 할수 있다? 잠재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생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지요. 제일 먼저 부자씨가 된다라고 봤을 때 이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완전 화국인데 자수 얻은 거 좋을 것 같지만 자오충이 되죠. 자오충이 되는데 이거 마찬가지로 원래 수극화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화가 왕한테 수가 가서 충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화다수갈이 된다. 그래서 왕자 중쇠 쇠자 발하고 쇠신중앙 왕자 발하니 자수가 화를 꺼야 되는데 오히려 이 왕신에 의해서 자수가 어떻게 돼 버렸다? 날라가 버렸다. 이렇게 되면 시력이 안 좋아질 수 있겠고요. 신장 방광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고요. 이 화국에 형성되어 있는데 무토 투출하게 되면 경금매금 될 것이고 임수 파극될 것이니 부자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고요.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무자시보다 괜찮게 볼수 있는 것은 기토가 습토가 될 것이고요. 축토도 습토가 됩니다. 물기가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임수, 물론 임수가 통근할 수가 있겠고 경금도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습토이기 때문에 경금도 생할 수가 있겠죠. 더 좋은 것은 화가 왕할 때 습토는 뭐예요?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흡수해서 열기를 갖다가 빼내서 금을 도와줄 수 있겠으니 무자씨가 좋을까요? 기축씨가 좋을까요? 제가 봤을 땐 기축씨가 월등히 좋습니다만은 사주 원국에서 기축씨가 괜찮지만 이제 대운에서 기축씨가 좋으냐 나쁘냐는 별개의 문제인데 무자씨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땐 기축씨가 습토를 받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무자씨는 무토 건토주고 자수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무자씨는 좌우충이 돼서 좋지 못했다고 못했던 것이고요. 경인시 경금이 투출했다 하더라도 뭐 이거는 완전히 인후술 인후술이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금이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 봐서는 우아한 임수가 있고 병화가 보강되는 것 같고 경금 두 개가 임수를 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지는 화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을 그저저 그러겠죠. 호수에 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닌 그뭐 하여튼 뭐새 이름이 생각이 안나 학인가요 그게 하여튼 뭐
두루미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겉은 우아한데 속은 밑은 아주 난리법석이죠. 겉은 있어 보이고 돈도 있어 보이고 명예도 있어 보이지만 지질은 화구이죠. 돈도 화급금에서 날라가 버렸고 임수 날라가 버렸죠. 있는 것이 허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묘시 볼거 없겠고요. 임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 임수가 그래도 이렇게 천간에 드러나 있죠. 진 토도 역시나 습토이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뺏어갈 수 있겠고 경금도 이렇게 생할 수 있습니다. 기축시가 좋을 것이냐 뭐 임진시가 좋을 것이냐 장단점은 좀 있지만은 그래도 수가 천간에 그래도 좀 넉넉하게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땐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니 썩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임진시는 그래도 이노술 화국이 된 상태를 갖다가 좀 그래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계사시도 마찬가지죠. 경인시하고 마찬가지로 지지로 완전 화국인데 뭐 겉은 갖췄습니다.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하고 계수로서 주호한다라고 하는데 임수도 뿌리가 없죠. 계수도 뿌리가 없죠. 경금도 뭐 뿌리 사의 뿌리는 들수 있겠죠. 술의 뿌리는 들수 있다 하더라도 지지로 완전히 화국이면 경금도 수를 생각하기가 매우 어렵다. 갑옷이 좋지 못할 거고요. 을묘시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볼수 있는 생시, 그래도 오늘 만약에 애를 한번 낳아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면 병신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왜냐? 병병병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경금임수가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따지고 이렇게 보게 되면 경금임수가 동시에 뿌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축토도 있지만 축에 경금임수가 뿌리를 두는 것하고 신금에 경금임수가 뿌리를 둔 거고는 천양지차죠. 둘다 이 신금은 경금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신금은 임지의 장생지가 되는 것이니 병병병준이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화기를 갖다 통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금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유는 양이 투출돼서 이건 좋지 못한 국사인다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병신시 또는 뭐 기해시 정도 돼야지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기해시보다는 병신시가 더 좋고요. 가장 안 좋은 생시는 무술시입니다. 절대 무자시 오늘은 제가 기축시 괜찮게 봤어요. 원래는 병활관대 기축시 웬만해서는 좋게 보진 않는데 그래도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흡수해 줄수 있다라고 하는 습토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괜찮게 본데 무자시 무술시 그 다음에 뭐 경인시 계사가 월미시 별로 좋지 못한 정유시도 썩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병신시 기해시 정도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